그 어마어마한 금리를 주는 은행이 부동산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실수를 했습니다. 잔금을 낸 날, 그 돈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뭐가 먹고 싶냐느니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왜 그러니까 오늘 그돈 찾아왔대, 잔금 내고. 잔금 내니까 내 거잖아요. 내 거고 그 돈을 찾아온 거야, 공탁에. 경매는 3천만 원다 말소됐을 테니까. 아이고, 살 때는 그렇게 가격까지도 나한테 상의하더니만 돈 찾아올 때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나한테 찾아온 거야. 자, 돈 찾는 것도 1년 안에 찾으면 55% 양도세 내야 됩니다. 이건 금액이 작아서, 그리고 여러 명이 투자해서 그 세금은 없었지만, 아니, 미미했지만, 개별 공제 250받고 해서, 이게 만약에 1000만 원이 아니라 1억이었다면, 55% 내야 돼요. 그러니까 내 손에 잡히는 게, 순이익이 4천, 1억을 받아놓고 4,500만 원밖에 안될 뻔했습니다. 이건 중요한 겁니다. 네. 2년 가야 이제 비과세는 아니더라도 일반 과세겠죠. 뭐 보상이라 그래서 양도세 감면해주고 이런 거단 1도 없습니다. 예? 뭐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천공했는데 그 총액 자체가 얼마 안 돼갖고 그래도 좀 양도세를 아예 안낼 거를 조금 냈죠, 그래도.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이겁니다. 이건 오래 둔다고 해서 금액이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이미 정해져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2년 갖고 가시란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또 다른 케이스가 있었어요. 뭐였냐면 여기가 이렇게 딱 잘려갖고 보상이 반만 나오는 동네였어요. 이건 뭐랄까. 뭐 신도시가 들어오는 그런 보상이 아니라 상하수도 공사를 하면서 여기서 가져가는 거야. 보상이 나오는데 이 전체 금액하고 똑같은 보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나 투자한 거 그대로 받고 요땅 남죠. 그것도 굉장히 훌륭한 거 아닙니까? 이것도 양도세 내요. 국가가 바본 줄 아세요? 난 이득된 게 없는데? 이러잖아요. 1억에 이만큼 사갖고 이만큼 보상받는데 1억을 받았어. 나 이득 본거 하나도 없잖아. 내돈다 들어간 거잖아. 이거 남은 거에 대한 계산해갖고 양도세 내요. 그러니까 보상받는다고 덜컥덜컥 받아오지 마시란 얘기야. 자, 하나 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교훈 삼아 말씀드릴 건 나는, 여러분들은 앞으로 가치가 있는 부동산을 사실 겁니다. 그죠? 그렇다는 얘기는 점점 더 오를 부동산을 산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것처럼 머무르는 부동산도 제가 2년은 갖고 있으라는 얘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올라주는 부동산도 어떻게든 빨리 팔라고. 이거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실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실수하지 마라 이런 얘기 말씀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갖고 계셔야 돼. 그 생각을. 그건 왜또 중요하냐면 여러분, 임대 아파트 있죠? 그런 거 아세요? 임대 아파트 중에? 뭐, 몇년 지나면 너한테 선분양권을 줄게, 이런 거. 아시죠? 뭐 10년, 이렇게 살면 주는 거 있어요. 서울, 수도권에 있는 것들이 10년 지나서 분양을 받아 해도 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네, 너무 비싸니까. 살 때는 1억 이랬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처음에 임대로 들어갈 때는. 그러면 막연하게, 아, 10년 후에 1억 정도 주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야. 당장 1억이 없더라도 10년 동안 1억 모으는 건될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10년 지나갖고 시세에 반영한 분양가로 분양한다고 써있단 말이야. 10억 이래버리는 거야. 이 사람들한테 혜택이 전혀 없어요, 전혀. 그럼 내가 그이 얘기를 왜 합니까? 여러분들, 오늘 조금 어려운 얘기는 잠깐 할까요? 여러분, 물가가 올라요? 떨어져요? 맨날 오르잖아, 맨날. 그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돈을 많이 찍어내는 거예요. 지금 트럼프가 되고 나서 뭐예요? 양적 완화 정책 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달러 찍어냈잖아. 그러면 가만히 머무르는 부동산도 당연히 올라요. 물가가 오르니까 다.
그런데 미국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그렇거든 지금. 그러니까 부동산은 내가 안 갖고 있으면 남만 지금 돈 벌어주는 거예요. 하나도 안 올라도 내 부동산은 3억 되고 5억 되고 10억 되니까 나중에. 그래서 제가 경기가 안 좋을 때 사갖고 좋을 때 팝니다. 이 큰 대원칙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뭐 그 원칙까지 따져갖고 들어간다. 아니, 오늘 사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야. 그리고 이런 말씀도 드린 적 있죠. 네 부동산 팔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부동산은 계획이 없으면 무조건 안 파는 거예요. 그 부동산이 앞으로 좋아져? 그 동네가 그대로 머물러도 물가상승분의 효과를 그대로 갖고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를 1년 갖고 있으면 느끼냐? 아니요. 수년은 갖고 계셔야 그걸 느껴요. 여러분들 현금 확보 좋아하시죠? 현금보다 부동산이 훨씬 더 가치가 좋은 거예요. 현금 있으면 빨리 부동산으로 바꿔놓으셔야 돼. 이게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나라는 부동산 오르는 OECD 국가 중에 부동산 오르는 폭이 제일 낮은 축에 속해요, 지금. 뭐 우리나라 강남이 얼마 올랐다. 홍콩, 미국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영국. 두 배씩은 올랐어요. 지금 뭐예요? 지금 미국 2008년도부터 쭉 올라갔고 지금 금리 올리기 시작하죠? 부동산값 이제 못 올리게 하는 거예요. 그 큰 데서 장난질을 많이 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우리는 맨날 눈앞에 큰 건 보고 하니까 계속 머무르는 거예요. 그 얘기는 제가 나중에 또 한번 말씀을 좀 깊이 있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가 양도세 얘기하면서 2년은 갖고 있어라 라는 말씀을 드렸고, 저같이 투자할 거면 20년은 갖고 있을 투자를 하겠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는 많은 게 내포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금리를 주는 은행이 부동산이에요. 자, 이 정도까지 하고 또 질문 있어요? 잠깐만, 우리 도로는 제가 좀 길게 했는데 마무리 됐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질문 두 개 먼저 하십시오.